안녕하세요, 농촌브라더입니다. 이 옥수수들 거의 다 따내고 이제 옥수수 대를 또 치워야 되죠. 옥수수 대를 특별하게 또 뵐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될까요? 도전. 샥 가면 돼? 어, 역광인데? 간다. 이거 쓰러져 이리. 어떻게? 쓰러지면서 이렇게 그 위로 자기가 와야지. 밟고? 응. 그냥 앞에서 이렇게 찍어서 갈까? 이렇게? 자기가 내가 자기한테 걸리지 치면 어떡하나 좀 중요한가? 응. 되는 게 뭐야? 어? 간다. 우와! 잘 나왔어? 몰라. 아, 찍었냐고? 모르겠다고. 안 됐어? 폭풍이 지나간 거야. 안 됐어? 아,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다고. 순식간이었어. 간다. 잘 안 보이긴 해. 간다. 찍혔어? 어, 찍혔는데. 왜? 해가 이래가지고 잡아. 잘 찍혔는지 모르겠다니까. 이렇게 나와. 아, 어둡네. 어, 어두워. 아쉬운데? 저쪽 방면에서 찍으면 나오려나? 간다. 어. 잘 보이는데? 넘어가는 게 보이겠지. 간다. 어. 보여? 자, 이것도 해볼게. 자, 해봐. 잘 나와? 잘 나온 거 같은데? 어. 간다? 응. 발 베겠어. 어? 발 베겠다고. 이건 안 더 옥수수를 다 쏴가고 이 옥수수 대를 다 베내야 되는데 이렇게도 되네요. 옥수수 밭에서 뭔가 특별하게 옥수수 대를 베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또 재밌는 경험이 됐습니다. 농촌브라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